안녕. 나는 지금 시편을 만들고 있어, 시편. 0.3, 0.3, 0.3, 3, 4, 12, 3, 9, 3, 40, 3, 50. 86, 55, 5개. 요거는 이제 프레스 할때쓸 건데, 프레스 해가지고 이거 프레스를 해서 강도 테스트를 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지?
뛰어도 되나? 안 되겠다. 안 되겠네. 안 되겠네. 높이가 안 되겠어. 높이가 안 되겠어. 별점 이렇게 또 가볍네. 참. 좀. 시원해 보네. 그런데 높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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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은 괴스인데 별로 안 좋네.
요건 지금 앰버 프레스고 HDA1인데 지금 스프를 먼저 다듬고, 스프를 다듬을 때는 가능하면 열안 나게 물에 담궈서 스톤을 오래 대고 있으면 열이 나니까 그냥 조금씩 띄어가면서 그랜딩을 하고, 중간중간에 물에 담가서 또 열심히 끄고, 이렇게 보면 일단 맞은쪽은 조업할 때 많이 트림을 안 했으니까 두껍게 나오거든. 두껍게 나오는 안쪽 마진 이렇게 그려가지고 안쪽 마진, 바깥쪽 마진을 이제 제거를 해줘야지. 한번 더. 그라인딩 할때이 옆면을, 인스트루먼트 휠의 옆면을 사용하면 되게 쉬운 것 같아. 안정적인 것 같고. 대략적인 거는, 휠의 옆면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나중에 다듬을 때는 이제 휠을 제대로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일단. 마진이 아직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니까 지금은 대충 그라인딩 할 때는 너무 빠른 속도로 하지 말고 휠을 천천히 돌려주면 안정적으로 그라인딩이 되니까. 마이크로마트 속도가 조절되면 좋은데 안 되는 건 그냥 고정으로 해놓고 핸들로 해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그라인딩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아, 귀 아프다. 귀 아파. 사실 이거는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치아가 여기는 좀 많이 튀어나와서 그래도 조금 매잘 쪽은 할까 말까 이제 고민. 하프만 남기고 됐습니다. 케이스는 이제 디스라 쪽은 무조건 얇게 만들어줘야지. 워낙에 튀어나온 치아니까. 이게 갈다 보면 이게 투명해지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돼. 그렇게 되는 순간 거의 0.3, 0.2 이 정도. 그 아래는 사실 그라인딩으로 마무리하기 쉽지 않거든.
뭐지? 뜨네. 내면에 기포 있는 거는 사실 잘 하얘서 잘안 보이거든. 그래서 직접 틀로 이렇게 긁어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 이거는 지금 어딘가 좀 걸리고 있긴 한데. 아마 왁스가 좀뜬것 같긴 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펴놓고. 이 치아는 되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앞으로 빼줄 거고, 요거는 할지 말지 고민 중. 그래서 이 정도. 잡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추고 형태는 약간 파우더로 올려서 조정할 생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진 쪽을 조금 얇게 해줘야 되니까 마진 체크하고 거의 뭐 요거는 디스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속도를 낮춰가지고 그라인딩 하면 되게 조금 곱게, 표면이 곱게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바로 안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컨택을 맞춰야 되니까 사실은 메젤 쪽을 조금 덜 쳤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여기는 이따가 파우더로 때울 거야. 파우더 때우면 또 신경이 있지. 딱 봤을 때 엠브레저나 이런 데 각이 딱 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라운딩 해가지고 좀 인위적이지 않게 보려면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해주고. 오케이, 두 개가 지금. 이번 전 하나도 세개 정도만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뭐 할까 말까 고민 중.
원래 치아가 짧고 원래 튀어나왔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얇게 들어가고. 보면 축출체는 좀 너무 많이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쪽 디지털을 좀 앞으로 세울까 말까 고민 중이라, 여기를 세우면은 굳이 이걸 집어넣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여기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이거를 딱 꼈을 때 나쁘지 않아. 근데 이것도 이쪽 베젤 엠브레저가 약간 좀 부자연스럽게 커팅이 됐어. 약간 뒤쪽만큼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좋겠는데, 최대한 여기서 지금. 이거 너무 엠브레저 붙여놓으면 사실은 답답해 보이겠어. 변칙까지 안할 확률이 높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디지털 쪽은 사실 많이 커버 안 하는 게 좋아. 보이는 부분도 아닌데 굳이 밥 먹을 시간인데 아니 못 먹지? 그래서 이따가 30분 있다 다시 계속 할게요. 종료. 오늘은 종료. 바이바이. 안녕.